안녕하세요. 언제나 즐거운 매주콩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만들어 보실 것은 꽃 모양의 귀여운 팔찌입니다. 준비물을 살펴보겠습니다. 팔찌를 만들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연습해 볼 것이 있는데요. 고무줄 양끝을 한 손에 줍니다. 그리고 살짝 벌려주세요. 구슬을 양끝에 하나씩 넣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줄을 한 손에 합쳐주고 노란색 구슬을 넣습니다. 다시 또 하나씩 넣고 한번 볼까요? 이런 방법으로 팔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연습한 대로 양 끝에 줄을 한 손에 쥐고 구슬을 차례대로 하나씩 넣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나서 다시 줄을 합쳐 꼭 쥐어주세요. 그런 다음 노란색 구슬을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빨간색 구슬 하나, 또 하나, 주황색 구슬 하나, 둘, 그런 다음 다시 줄을 합쳐주고요. 노란색 구슬을 넣어줍니다. 노란색 구슬을 만나면 앞으로 계속 줄을 합쳐주고 한꺼번에 넣어줍니다. 또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제 노란색 구슬을 껴야 되죠? 줄을 합쳐서 쏙 집어넣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합쳐주고 노란색 구슬을 쏙 집어넣으세요. 이런 방법으로 계속 넣어줄 겁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이번엔 노란색 구슬이니까 합쳐주고 쏙 넣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빨리감기를 할 거예요. 자, 이제 핑크색 구슬만 남았네요. 하나, 둘, 잡고 쑥 당겨주세요. 그런 다음 모양을 잡아줍니다. 고무줄을 쭉 당기시고, 자, 맨 앞에 빨간 구슬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고요. 고무줄도 다시 당겨주고 모양도 잡아주고 가지런히 구슬을 모아봅니다. 그런 다음 이제는 매듭을 묶어보겠습니다. 매듭은 그냥 저희가 아는 그 방법대로 묶어보겠습니다. 이제 남은 구슬을 끼워줄 텐데 먼저 핑크색 첫 번째 구슬에 끈을 끼워줍니다. 그런 다음 구슬 하나를 넣어주고 하나, 둘, 구슬 두 개를 동시에 통과시켜주세요. 쏙 당기시면 첫 번째 꽃무늬, 핑크색 꽃무늬가 완성되고 다시 보라색 구슬 하나를 넣은 다음에 두 개를 통과시켜줍니다. 어머! 줄이 엉켰네요. 자, 다시 당기고 그리고 연보라색 구슬 하나를 넣은 다음 이번에도 두 개를 통과시킵니다. 노란색 구슬은 건드리면 안 돼요.
다시 파란색, 그런 다음 두 개를 통과시켜 주세요. 이번엔 하늘색, 다시 구슬 두 개를 동시에 통과시켜 주세요. 이번엔 초록색. 자, 속, 속, 연두색 두 개를 동시에 통과. 이번엔 주황색이죠. 이번에도 두 개를 통과시켜 줍니다. 마지막 빨간색 하나. 자, 쏙 넣어주고 이번에는 반대편을 깨워 보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먼저 한번 깨신 다음 차례로 구슬을 깨워주면 됩니다. 이번에도 빨리 감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빨간색 구슬 하나가 남았네요. 빨간색 구슬도 쏙 넣어주고요. 자, 그런 다음 모양을 잡아주겠습니다. 고무줄 당겨서 한번 모양을 예쁘게 바로 잡고, 그런 다음 핑크색 구슬 첫 번째 것만 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벌려볼까요? 그리고 속 하나만 통과시켜 준 다음 한쪽도 같은 방법으로 속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 끈이 왼쪽 끈을 한번 감싸요. 그런 다음 왼쪽에 온 그 끈을 한번 두 번 감아준 다음에 당겨주세요. 그러면 매듭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끈을 같이 지고 노란색 구슬을 통과시킬 거예요. 그런 다음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잠시 가위를 찾아올게요. 자, 다시 컷. 어느덧 꽃팔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네, 너무 예쁘네요. 팔에 한번 끼고 블링블링.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